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초롱초롱하고 아주 예쁜 초롱고수 세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롱고수 세미 아주 예쁩니다. 뜯기도 쉬운 수세미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생겼고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초롱고수 세미 많이 뜨시고 힐링의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롱고수 세미 뜰 적에요. 준비물은요. 두 가지 색상 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7호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가위, 돗바늘, 단수링 필요합니다. 이 초롱꽃 수세미 뜨기 전에 비단 코바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롱꽃 수세미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매듭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슬 13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사슬이 13개 만들어졌으면 맨 처음 사슬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를 안으로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사슬 6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슬이 6개 만들어졌으면 여기가 빼뜨기 했던 곳이지요.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팔자 모양이 생겼지요. 팔자 모양이지요. 바늘로 딱 접습니다. 접고 사슬을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늘 넣을 겁니다. 이원 안에 한길긴뜨기를 4개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 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길긴뜨기 2개, 3개, 4개.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면 이큰 고리는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이제 작은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5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 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졌지요. 2개, 3개, 4개, 5개. 한길긴뜨기가 5개 만들어지면 이 기둥코하고 연결할 겁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2단 시작할게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사슬이 5개 만들어지면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3개 생겼지요. 한 번에 통과하는 긴뜨기 해줬습니다.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마지막 코지요. 이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3개 생겼지요. 두 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습니다. 이곳은 연결된 코지요. 이첫 코가 이 코입니다. 두 번째 코는 이 코예요. 첫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쇄골이 생겼지요. 한 번에 통과.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쇄골이 생겼지요. 둘이 통과. 둘이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여긴 연결된 코지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인데요. 첫 번째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 코 남기고 돌아올게요. 한 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한 코는 건너뜁니다. 다음 코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저는 초롱꽃의 꼭지의 잎사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 줬어요. 저는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꼭지의 잎사귀를 다섯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약에 이 꽃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꼭지의 잎사귀를 여섯 개를 만들어 주면 되겠지요. 여섯 개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1단에서 한길긴뜨기를 12코를 해주면 됩니다. 꼭지에 잎사귀하고 꽃잎에 잎사귀는 개수가 같습니다. 이제 3단을 뜨겠습니다. 사슬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기둥코를 만들었지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단수링 하나 걸어줍니다. 사슬을 세 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에 보면은 이 빼뜨기 한 곳 있어요. 이곳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 여기 빼뜨기 한 곳 있지요. 이곳에 한길긴뜨기 만들어 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 빼뜨기 한 곳이 있지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쇄골이 생겼지요. 둘이 통과. 둘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 보면 빼뜨기 한 곳 있지요. 이곳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둘이 통과, 둘이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사슬 3개, 하나, 둘, 셋. 저는 다 뜨고 한 칸 남기고 돌아올게요. 이 한 공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있기 때문에 사슬 3개, 하나, 둘, 셋. 단수링 빼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단수링 빼줍니다. 단수링 뺀 곳이 이곳이지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사슬 한 개. 이제 이 실은 잘라줄게요. 이 밑에 잎사귀를 위로 뺍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빼줍니다. 여기도 빼주고요. 모양의 형태지요. 매트코 하나 만들어 오세요. 편물에 실을 연결할 건데요.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 있지요. 바늘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연결을 할게요. 한길긴뜨기 뒤로 가서 바늘 넣습니다. 이렇게 바늘 넣어요.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고리 두 개 생겼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코리 안으로 통과합니다. 실이 연결됐습니다.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 해줄게요. 이 꼬리실은 잡고 뜹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공간 안에 바늘 넣어요. 이 꼬리실은 바늘 위로 올라오면 되지요.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가 두 개 만들어졌습니다. 한길긴뜨기가 두 개 만들어졌으면 한길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죠. 그 앞에 이곳에 바늘을 넣으면 됩니다.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뒤에 같은 공간이에요. 이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 쉽죠?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한 번 한 거 있지요? 이곳은 앞걸어뜨기를 할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뒤로 바늘 넣습니다. 뒤로 가서 옆으로 나옵니다.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 여기가 그 다음 공간이죠. 이곳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를 두 번 했으면 이 나뭇잎 부분이죠. 여기가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짧은뜨기죠. 그 앞에다가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또 같은 공간이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하나, 다시 같은 공간에 둘.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 나왔죠. 이곳은 앞걸어뜨기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뒤로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저는 다 뜨고 한 코 남기고 돌아올게요. 한 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끝에는 빼뜨기를 해줬고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 해줬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 해주면 되지요.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연결을 할 건데요. 이 기둥코 있죠? 이 코, 이 뒤로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가져와서 둘이 됐지요. 왼쪽 꼬리가 오른쪽 꼬리 안으로 통과하는 빼뜨기 해줍니다. 5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개. 하나, 둘, 셋. 녹색과 이 분홍 공간 사이로 갈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녹색, 분홍 공간 사이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두구리 통과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셋. 녹색하고 분홍 공간 사이로 갑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셋. 여기 앞걸어뜨기 한 곳 있지요. 여기다 앞걸어뜨기 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걸어뜨기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앞걸어뜨기 한 곳 있지요. 이곳에 앞걸어뜨기 할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앞걸어뜨기 한 뒤쪽으로 이렇게 바늘 넣습니다. 넣고 실을 가져와서 앞걸어뜨기 하나 해줬습니다. 녹색과 분홍 공간이 옆으로 갑니다. 여기지요. 이곳에 한길긴뜨기 3번.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둘, 같은 공간에 셋. 쉽죠? 녹색과 분홍 공간 사이 이곳으로 갑니다. 한길긴뜨기 3번. 하나, 둘, 셋.
여기가 앞걸어뜨기 한 곳이지요. 이곳에 앞걸어뜨기 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로 바늘러서 앞으로 나옵니다. 실을 가져와서 두루통과, 두루통과해서 앞걸어뜨기 해줬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 코 남기고 돌아올게요. 한 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번 했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첫 번째 기둥코지요. 뒤에서 바늘 넣습니다. 옆으로 나와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6단 뜹니다. 샷을 3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번 하고 이 가운데 있죠. 이곳이죠. 이곳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둘. 샷을 2개 해줍니다. 하나, 둘. 같은 공간이죠.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둘. 이곳은 앞걸어뜨기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로 놓고 옆으로 나와서 앞걸어뜨기 해줬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이 공간이지요. 이곳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둘. 샷을 두 개. 하나, 둘.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여기는 앞걸어뜨어야 되겠지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에서 옆으로 나와서 앞걸어뜨기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 코 남기고 돌아올게요. 한 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 기둥코 나왔지요. 뒤에서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 7단 합니다. 샷을 3개. 하나, 둘, 셋. 이곳 부채 모양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샷을 두 개. 하나, 둘. 같은 자리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하나, 둘. 여기는 앞걸어 떠야 되겠지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로 바늘 가서 옆으로 나옵니다. 실을 가져와서 앞걸어뜨기 해줍니다. 부채 모양의 한길긴뜨기 두 번 해줍니다. 한 번, 같은 자리에 두 번. 샷을 두 개. 하나, 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번. 한길긴뜨기 하나, 둘. 1, 2, 3, 4, 5, 6, 7단째 지금 뜨고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8단, 9단, 10단까지 뜨고 올게요. 더 짧게 뜨시고 싶은 분들은 더 짧게 뜨셔도 되고요. 더 길게 뜨시고 싶은 분들은 더 떠주셔도 됩니다. 이곳에 연결만 하면 10단이 마무리됩니다. 바늘이 뒤로 가지요. 뒤로 옆으로 가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 뜰게요. 샷을 하나. 여기 지금 기둥코 있는 것이죠. 이곳에 밑으로 바늘 넣습니다. 옆으로 나와서 실을 가져와서 보면 둘이 생겼지요. 앞걸어 짧은뜨기 해줄 겁니다. 둘이 통과. 앞걸어 짧은뜨기 해줬습니다. 이 부채 모양에는 한길긴뜨기를 4번 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가 4번 됐습니다. 사슬을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구리 있어요. 이 두구리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하면 이렇게 피코뜨기가 됐습니다.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4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앞걸어 뜬 곳이지요. 여기는 앞걸어 짧은뜨기 합니다. 바늘 넣는 거 똑같습니다. 뒤로 놓고 옆으로 나와서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이 부채 모양 공간에 한길긴뜨기 4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4개 떴으면 사슬 3개 하나 둘 셋. 여기 두 줄 있지요. 여기 두 줄 밑에다가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피코뜨기 만들어줬어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4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 코 남기고 돌아올게요. 한 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한길긴뜨기 한 번만 더 떠주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첫 번째 앞걸어 짧은뜨기 했던 곳이지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사슬 하나. 이제 실은 잘라주겠습니다. 이 꼬리실 정리해 줄게요. 이 꼬리실 정리는 쉽습니다. 톱바늘 가져와서 같은 색상 자리에 톱바늘을 살짝살짝 집어넣습니다. 살짝 이제 빼주면 됩니다. 예쁜 초롱꽃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초롱꽃 수세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뜨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